자, 이 사주는 이번에 총리로 지명받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사주입니다. 47세 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내리 6선을 했습니다. 내리 4번은 고향에서 했고 2번은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서 2번 당선, 내리 당선이 돼서 6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을 했고 이번에 총리로 지명받은 정세균 사주입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좀 드물게 양력 생일을 적어놓고 또 음력 생일이 며칠이라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정확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시간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은 갑술시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사주는 시간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갑니다. 시간을 몰라도 특별하게 통변하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인생인데 지금 금년에 70세가 됐습니다. 사주를 이제 쭉 풀어보자면 갑목이 수로에 태어나서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월요일분의 신정무라는 월요일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토가 통원되면 무토 정화 신금 중에 투관이 되면은 그걸로 격을 잡는데 투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화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토로도 격을 잡을 수 있다. 자, 진술 중요월은 봉기라 하더라도 다른 게 그 더 강한 게 있으면은 그걸로 격을 잡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는 뭘로 격을 잡을 것이냐. 자, 여기서 병화도 투관이 되어 있고 경금도 투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병화가 지금 두 군데 통원하고 장생지까지 통원하기 때문에 병화가 경금보다 더 강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병화로 격을 잡는 것보다는 경금으로 격을 잡는 게 맞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수월이 금왕지절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수로에 태어나면 묘지의 힘을 받고 태어나지만 경금이 수로에 태어나면 제왕 다음에 쇠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 편관격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다. 자, 편관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금이 갑목을 치는 그런 칠살의 격으로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관격을 어떻게 보냐. 편관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격이 일단 나오면, 모든 사주는 격이 없는 사주가 없습니다. 심지어 월지에서 격이 없으면은, 천간에 투관된 걸로라도 잡아야 되고, 투관된 걸로 잡지 못하면 월지 자체로도 잡아야 되고, 그래도 없으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격을 잡아야 됩니다. 격이란 게 뭐냐?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예요.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를 모르면, 그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격이 나와야 된다. 신강하냐 신약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강 신약으로 사주를 보다 보니까 맨날 맞다가 안 맞다가 맨날 맞다가 안 맞다가 그럽니다. 제 카페에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되고 제 카페에 사주가 올라와 있는 게 약 한 2000개의 사주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업에서 실패하고 해서 제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격국으로 통해서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격국으로 통변하면 막힘이 없어요. 틀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언제는 정확하게 사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복을 모르고서 사주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근본을 모르고 알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이 일단 나왔어요. 평강격이라는 격이 나왔는데 그럼 평강격을 평강격이 성격 파격되느냐를 봐야 된다. 자, 첫째는 평강격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식신입니다. 식신을 쓰는데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자, 재성이 있어버리면 식신은 제사를 하지 않고 죄를 생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더라도 그러면 있어도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면 그냥 성격된다. 예, 국가스텐 하연우 사주가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사주인데 재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연우 사주를 통변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더욱더 새로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관으로 제사를 한다. 자, 상관으로 제사를 합니다. 자, 식신과 편관은 음양이 같아요. 이와 같이 음양이 같는데 상관하고 편관은 음양이 달라요. 그러면 정화는 경금을 못 나뉘냐? 나뉜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으로 용신한다. 자, 세 번째는 인성으로 용신한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자, 인성으로 용신할 때 조건이 있어요. 항상 살인상생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예전에는 조건을 제가 달진 않았는데, 지금은 조건을 탑니다. 살인상생할 때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안 된다. 둘 다 나누면 파격이다, 이게. 자,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관생이 돼가지고, 관살이 인성을 생을 하기 때문에 편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격은 억압에서 누르거나 힘을 빼줘야 된다. 힘을 빼줘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해줘야지 흉한 놈을 갖다가 힘을 더 쓰게 만들어준다든가 재생산한다든가 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상생할 때는 일간과 인생이 둘 다 강하면 왜 파격이냐면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자 일간이 또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인성은 일간을 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인성은 또 편간의 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간은 그럼 뭘 공격하느냐? 바로 일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강하면 안 된다. 이게 명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인성격에서도 편간 쓸 때도 똑같은 원리죠. 인성격에서도 편간을 쓸 때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다. 아, 그거와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양인 합사입니다. 자, 양인 합살은, 이거는 양일간에 해당이 돼요. 자, 갑목의 양인이 을목인데, 을목과 경금은 합을 한다. 그래서 묶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살, 양일간이고, 그 다음에 상관 합살. 상관 합살. 이거는 엄밀히 가는 해당이 되겠다.
음일간의 평양입니다. 그래서 음일간은 상간하고 편간이 합하고 양일간은 급제하고 편간하고 합을 한다. 그래서 편간은 항상 흉신끼리 합을 합니다. 흉신끼리. 기친하고 합을 하지 않아요. 흉신끼리 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한다. 자, 여섯 번째는 자, 제자약산입니다. 자, 편간이 격이 되긴 해도 편간이 약한데 거기에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편간의 힘을 더 빼갈 때는 재성으로 자자는 자임할 때 자자입니다. 재성으로 영양분을 줘가지고 편간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편간도 너무 죽여버리면 안 된다. 편간도 편간은 길들여서 써야 되는 게 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속된 말로 작살내버리면은 오히려 흉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간격에 제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식상원에 와서 또다시 제사를 해서 완전히 확인사살을 해버리면 그런 눈은 아주 안 좋은 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약살도 됩니다. 제자약살, 제자약살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동주양이 정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갑진일주지만 동주양이라는 말은 뭐냐 갑 동주양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임자일주가 무토가 격인데 임자일주가 있으면 여기에 진토가 있다든가 여기에 신금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동주에서 일간에 일주라 해야 됩니다. 일주에 해야 된다. 일주. 다른 데서 동주양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편간이 일간을 타격을 해도, 편간이 일간을 타격을 해도 힘으로 버틴다. 내가. 그중 매직으로 버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신이 없어도 돼. 다른 용신이 없어도 편간을 힘으로 버텨서 이겨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주양을 하게 됩니다. 쓰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일곱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편간격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편간격은 일단은 정관하고 달리 정관은 법과 질서 그 다음에 일간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선도하는 개념이지만 편간은 일간을 두들겨 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편간입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일곱 가지에 해당이 되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편간격 성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일번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화가 살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저도 기초 배울 때 그랬어요. 사주에 충이 많으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사주는 충이 할수록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충과 극이 많은 사주라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보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충격들이 충극을 해야 돼요. 예. 상관격에는 인성이 충을 해야 돼. 예. 인성이 상관을 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편관격에서는 식신이 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또 뭐냐면 일간도 강하고 일간 격 용신 모두 강하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약 사주보다는 신강 사주가 좋고
신강 사주가 좋고, 좀 특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신약 한 개 더 좋은 사주는, 좀 상간 뱀 같은 경우는 신약할수록 좋은데, 나머지 웬만한 경우는 거의 신강한 경우가 더 좋습니다. 일간이 지금 자기 골목에 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토에 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월지에 통근을 못했지만, 월지에 통근을 못했지만, 이와 같이 골목에 통을, 골목 한 군데만 통을 해도 거의 등령한 거나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경금은 자기 수를 자기 계절에 편간한 자기 계절에 힘을 받았다. 그래서 강하다. 자, 용신도 병화가 자기 장생제도 통을 하고, 물론 묘지긴 하지만 두 군데나 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진술총을 하겠죠. 여기도 또 진술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이 잘 안 돼. 여기 충, 이걸 총할 것이냐, 이걸 총할 것이냐. 그래서 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갑술시를 잡은 것은, 물론 갑자시로 볼 수도 있는데, 갑술시가 더 확실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대인관계가 좀 원만한 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비견을 달고 있는 사람, 비견이 사주에 있는 사람, 비견급자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좀 원만한 그런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급제보다는 비견을 넣었다. 그래서 한 갑술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울로를 보면 짜임새 있게 흘러갑니다. 보통 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물론 이 시기는 이게 식사운이나 학인사살 시기. 그래서 어릴 때 조금 5살? 뭐, 이때는 본인도 잘 모르겠죠? 이때 무슨 좋은 운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자, 이때 재수운이 들어왔어요. 이때도 재수운입니다. 자, 그럼 이 무토가 들어오면 이때는 재격으로 바뀌는데, 재격으로 바뀌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재격으로 바뀐, 제가 진술충명으로 봉기라 하더라도 강한 게 있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이때는 재격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왕지절에 경금이 일단 투관돼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재격으로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재승운이 와도 그냥 재산하는 걸로 그냥 간다. 격이 바뀌어도, 모든 격은 재격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하는 사주는, 재산하는 사주는 무조건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산을 하는 사주는 무조건 성격이다. 단, 양인격만 재산하면 안 된다. 양인격만, 근로격까지는 재산하면 무조건 성격으로 봐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재성운이 맞는데, 자, 여기서 재가 없을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단서를 또 있더라도,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격이다 그랬어요. 이 제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병화가 여기 있고, 기토가 여기 있고, 경금이 여기 있는 경우가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병화가 경금을 치고자 하나, 병화가 경금을 평간을 날리고자 하나, 이 재성이 월간에 있어버리면은 병화는 기토를 생활하지 경금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식신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편간을 정하는 재생살의 흐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이 사주는 식신과 편간이 바로 옆에 붙어서 전혀 재생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운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뭘 고대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려대 진학도 했죠. 자, 경금, 이때 편간이 더 강해졌어요. 신금은 이때 관사혼잡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사혼잡은 정관을 쓰고 있을 때 편관운이 들어오면 그건 관사혼잡이지만, 편관을 이미 그 사주에서 쓰고 있는데 정관운은 편관이 더 강해진 운이지 관사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병신 합을 하지 않느냐, 합 못해요. 왜? 합을 하려니까 여기 경금하고 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도 못하고 충도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재산을 하는 데는 지장 없다. 자, 임수가 왔습니다. 인성운이 왔는데, 인성운. 인성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살인상생의 개념인데, 자, 인성이 왔는데, 여기서는 인성이 오니까 인성이 약하단 말이지. 약하다. 그래서 이 재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금의 힘을 빼서 인성을 생을 하게끔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아주 잘 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묘대운에, 이때, 묘대운에는 이때 일간에 양은이 들어왔어요. 이때 전북 진안인가 거기서 고향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내리 육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지금 금년에 4월에 왔거든요. 4월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화의 힘이 세졌다. 병화의 힘이 세졌다. 자,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기해년인데 자 기해년인데 재성이 들어와도 똑같은 이런 운동하고 똑같다 그랬지. 재산한테 방해를 하냐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 해수가 와서 사활을 축을 해도 병화가 이미 다른 데서 힘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근록이 축을 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일간의 근록을 충하고 들어오면 금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일간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이 병화만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경자년.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무총리 되는데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냥 간다. 그리고 경자년에도, 평단이 강해지면 별 문제 없다. 이거 20년 시기처럼. 이런 시기처럼 평단이 강해져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원래 재산하는 사주들이 그릇이 크고요. 식신이 재산하는 사주가 있고 편간이 재산하는 사주가 있는데 편간격에 재산하는 사주가 식신격에 재산하는 사주보다 그릇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정치인, 판검사,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 또 때로는 큰 기여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에 죄가 하나도 없어도 대단히 부자로 살아가는 갈 수 있는 그런 사주 유형에 들어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상권분리계에서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을 또 국무총리로 할 수 있느냐? 그만큼 고육지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고사할 것이고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문회 한번 하면 그냥 탈탈 다 틀리니까 다 틀리니까 괜히 늙음하게 안 좋은 그런 손자 손녀들 다 있는데 안 좋은 그런 그 소리 듣기 싫고 그러면서 그냥 고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정세균 현재는 어운입니다.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